아산의 대표적인 성매매 우려 지역이었던 장미마을이 양성평등거리로 탈바꿈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장미마을 1원의 온양 원도심이 내년부터 여성과 청년 중심 공간으로의 대변신이 시작됩니다. 연규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 원도심인 온천동과 실옥동 일대. 4, 50년 전 화려했던 전성기를 뒤로한 채 지금은 쇠락하고 슬럼화된 지역으로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 온양온천 원도심이 양성평등 포용도시 장미마을 프로젝트로 대변신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1,15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아산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일반 근린형으로서 온천천과 장미마을을 포함한 16만 제곱미터가 사업 대상지이며 LH와 함께 4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과 성평등 어울림 마을 560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성평등 거리와 여성 창업 지원 시설, 복합 문화 공간도 조성됩니다. 빈집과 빈 상가를 이용한 청년 창업 공간과 여성 친화형 안심 임대주택도 조성돼 장미마을이 여성과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안심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온양 원도심의 낡고 쇠퇴한 모습과 장미마을의 어둡고 그늘진 이미지를 씻어내고 여성과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활기 넘치는 거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오는 2023년 완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50만 시대를 앞둔 아산 도시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TJB 연규양입니다.